이번 시간에는 다운스윙 과정에서 상체가 임팩트까지 계속 움직여서 아크가 좁아지는 다운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좋은 드릴로는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과정 여기서 멈추는 건데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멈추게 되면 몸축을 잡아놓고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멈출 수는 없겠죠.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스윙을 통해서 몸축을 잡아놓고 빵 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드릴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두 번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상체가 임팩트 때 계속 움직이는 골퍼라면 이런 드릴을 통해서 몸축을 잡아놓고 힘만 빼면 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다운스윙 때 작은 아크를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